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속노화라고 아시죠? 요즘 굉장히 열풍인데요. 이 저속노화와 관련해서 이제 건강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재미있는 얘기 해주실 한다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열풍을 불었던 이 저속노화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으로 전반적인 건강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SNS 상에서 얼마 전에 저속노화 식단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어떤 일이었죠? 네, 이 노년내과의 정혜원 교수님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SNS에 올리신 식단이 화제가 된 건데요. 한마디로 이 천천히 늙게 하는 이 슬로우 에이징 식단입니다. 그 식단을 보시면은 밥도 흰쌀밥이 아니고 렌틸콩이나 귀리, 현미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들었고요. 또 나물이나 채소, 우리가 건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찬으로 먹고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등 굉장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식사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30 세대, 젊은 세대들한테 큰 인기를 끈 건데요. 그래서 이 정영 교수님께서 유퀴즈에도 네, 나오시고, 맞아요. 각종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식단이 화제가 된게그 4050도 아니고, 그쵸? 5060도 아니고, 이2030 세대에게 화제가 됐다는 게 저는 좀 흥미롭지 않나 싶은데요. 그 이미 젊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네, 이 건강 관리와 이 슬로우 에이징에 관심이 있다는 게좀 흥미로운데, 이 최근 2030 세대의 건강 중시 트렌드와 좀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이 생물학적 지식이나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몸을 좀 스스로 조절하고 더 건강하게, 더 최적화해서 생기 있게 바꾸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2030 세대에서 특히 활발하게 나타나는 건강 중시 트렌드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걸 특정한 용어를 갖고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바이오 해킹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킹이요? 네, 네. 이 해킹이란 말이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무서운데요? 네. 그쵸? 컴퓨터 해킹한다 할 네. 때 우리가 이 해킹이란 말을 많이 쓰죠. 해커들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조종하고 권한을 얻는 것을 해킹이라고 하는데, 바이오 해킹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을 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조종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가 주도적으로 내 건강 관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바이오 해킹 트렌드 어디서 좀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이 용어는 사실 활용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2010년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는 짧은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부유층 사이에서 좀 극단적으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고가의 전신 MRI 검진을 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다시 재점화됐는데, 실제로 이 미국에서 차가운 물을 다 가득 담은 욕조에다가 내 몸을 다 담그는, 이걸 이제 콜드 테라피 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인기를 끌면서 구글 데이터에 지난 겨울에 얼음 목욕이라는 이 검색량이 엄청나게 또 확산이 됐었어요.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면 뭐가 좋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몸이 각성이 된대요.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고 염증이 또 사라지고 이런 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바이오 해킹이 점차 확산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추세고요. 국내에서는 콜드 테라피 같은 수준까지는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식생활을 관리한다든지 또 수면 생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양상은 바이오 해킹 트렌드라고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사례들 좀 위주로 최근 떠오르는 바이오 해킹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먼저 식생활 측면에서 이 혈당을 측정해서 관리하는 게 유행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소 좀 거창해 보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바이오 해킹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속노화 식단도 비슷하고요. 우리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요즘 좀 유행이잖아요. 실제로 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시면은 혈당 실험 콘텐츠가 그렇게 많아요. 원래 당뇨이신 분들은 혈당을 측정하잖아요. 네, 그쵸. 당뇨가 아니어도. 아니어도 그냥 젊으신 분들이 계속 혈당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후를 비교를 해서, 아, 이 음식은 특히 혈당 스파이크가 높구나, 이런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도 많이 리뷰도 들어보셨을 텐데. 해주시고. 그쵸. 그래서 이 예를 들면 뭐 제로 디저트를 먹었는데 이게 진짜 혈당이 안 치솟을까? 이런 식으로 실험을 본인 몸에다가 하시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런 혈당 실험을 통해서 안전한 식단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혈당 스파이크가
지치지 않는 식단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음식을 먹기보다는 최적화해서 음식을 먹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먹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제가 먹고 싶은 거 무작위로 좀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혈당을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그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막 피를 뽑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혈당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해서 옛날 사람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런 기기를 구매해서 직접 측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네. 또 24시간이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너무 과도한 정도는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긴 한데 그래도 내 몸에 맞게 최적화해서 음식을 찾고 조절하는 그런 경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혈당 측정뿐만이 아니고 이 수면도 측정하고 관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스마트워치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수면의 질을 분석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요. 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그냥 내 수면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소리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호흡 소리를 들어주고 뭐 이 수면이 정말 지금 깊은 수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등장을 했는데 깊은 잠, 뭐 일반 잠 각각의 이런 수면 시간을 분석해서 종합 점수로 오늘 딱 깼는데 넌 몇 점의 수면을 잤어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고 점수 있습니다. 점수 낮으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내일은 좀 더 높게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편 이 SNS 상에서는 나이트 루틴이 또 뜨고 있어요. 이 나이트 루틴은 원래 우리 화장 지우고 나서 자기 맞아요. 전까지 그 루틴을 나이트 루틴을 하는데 요즘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직전까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수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호흡법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칭 이런 것까지 나이트 루틴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그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뇌과까지 섭렵을 한다 이런 그쵸.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정신 건강이 우리 신체 건강만큼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 건강을 정말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서 뇌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뇌과학자가 알려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뭐 이런 식의 그런 콘텐츠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흥미롭게도 뇌가 공부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뇌가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내가 이 호르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과학 책을 왜 읽냐라고 질문을 하면 실제로 단순히 명상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뇌 작동 원리를 파악해서 이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바이오 해킹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바이오 해킹 트렌드에 열광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비자의 변화 때문이겠죠. 요즘 젊은 세대는 이 자기관리를 그 누구보다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이 건강 또한 내 자원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최적화해서 관리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와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키트라든지 측정 도구 같은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본 바이오 해킹 트렌드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뭐 부정적인 경향성이 포착되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이 과도한 바이오 해킹 트렌드 때문에 굉장히 또 몸살을 앓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가 아닌데도 약물을 좀 오남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바이오 해킹 트렌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찝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흠박사님은 바이오 해킹 좀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다. 굉장히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는 맞아요, 거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건강관리 트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다혜 박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